반갑습니다. 승입니다. 오늘 방콕 공대에 올리려고 했는데 요거 좀 웃긴 이벤트가 나왔네요. 이거 2018년 세계 축구 대회 꼴인 이벤트 안내라고 해서 뭐 오늘 오전에 올라왔는데 이거 자, 이벤트 야. 자, 세계 축구 대회 꼴인 이벤트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네요. 이벤트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표팀이 속한 경기에서 이제 한 골마다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골인이 되면은 이제 영웅 수상권 10회 이용권 하나를 주나 보네요. 이야, 우리나라 대표팀의 골인, 야, 이건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상대팀의 골인 육성 영웅 수상권 상대팀의 골인 육성 영웅 수상권. 야, 이거 육성 영웅 수상권 많이 생기겠네 이거. 야, 이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야, 이거 상당히 토파 제작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거. 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주기 싫다 해 많이 먹여라 육성만 주겠다는 의지. 야, 이거 참 별의별 이벤트가 다 나오네요. 야, 요거 꽤나 신선했어요. 원래 보면 이제 골하거나 승리를 하면 이제 뭐 보상을 지급하곤 했는데 요번에 좀 가망성이 없다 느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상대팀의 골인 육성 영웅 수상권. 야, 그래서 뭐 이거 몇 장은 받을 수 있겠죠. 그 10회 이용권을 참 얼택이 없네요. 과연 몇 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상대팀의 골인 육성 영웅 수상권. 야, 이건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야, 제법 많이 퍼주는 이벤트가 될 것 같네요.